그런 식으로 태호 씨 어디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혼인신고만 하고 안 했어요. 네. 하긴 독일에서 있었으니까. 그때 뉴욕에서 있었어요. 아, 뉴욕에. 네. 할 계획이 있어요.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깐 영화제까지 가셨고. 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영화 주연 배우로 우리나라 배우가 외국 영화제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국내 배우 중에서 그게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와. 지금 그 한국말이 막 되게 유창한 것 같진 않은데 혹시 그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네. 독일 어디요? 독일 켈른요. 켈른 대성당. 그럼 교포신 거야 독일? 어떻게 하다가 독일에서 그렇게? 파독 간호사와 광부의 2세로. 아 진짜. 아 거기 되지. 어머니 잘생기셨다. 정말 선남선녀시다. 아 여기 어디 있어요? 가운데 계시네요. 네. 우와.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네. 나 형이라 부르고 있는데. 아 동료들이에요. 제 2위 외국어 독일어 했는데 이키디베티. 어 발음이 좋으신데요. 달규. 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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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아니 침 고여서 그랬어요. 독일에서 온 상남자 배우 유태호 씨와 대구에서 온 상남자 배창현 매니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상남자. 와우. 아니 바지도 스타일도 그렇고 스타일이 참 파리지앤 같네. 파리지앤. 독일에서 왔는데. 고시장님. 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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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침부터 꽃을 보니까 기분 좋다. 어떤 거 드릴까요? 저 요거 이게 백합 종류인데 핑크색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좋아하시는 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 다발 핀 거도 있고 덜 핀 거도 있고 네, 이게 이제 살짝 펴진 거고 완전 어울리는 네. 땡땡이에요. 흔히 알고 있는 백합. 네네네네. 백합 좋아하시는 어, 이것도 되게 화려하네요. 오. 이건 얼마예요? 아, 뭐 보라색, 흰색. 4,000원. 이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신혼집이라 이거 신혼집이면 꽃 선물하시려고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무슨 스케줄인가요? 태호 씨가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해주고 막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자는 의미로 집에 초대해 주셨어요. 포장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근데 신혼집이면 화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화병도 없을 가능성이 화병, 화병. 여긴 화병은 없고 포장지는 계속 화병이 있어. 아 제가 발음이 나빠서 화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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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병.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 결혼했어요? 네, 네. 에? 에? 와! 결혼한 지 왓! 13년이 됐어요, 지금. 13년이요? 와. 13년 됐다고요? 13년이요? 되게 일찍 결혼하셨네요. 네. 아, 결혼? 어우, 유럽 감성이네요. 전자식 카메라 아니에요? 어, 저희 네. 카메라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저거? 건드려도 모르고 안 하시더라고요. 아, 앉을 거니까 저기에. 저 제자리로 가세요. 근데 진짜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어, 누가 있나? 아, 제 애완이에요. 어디? 뭐야? 어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아 뭐야? 대박! 아 깜짝이야 뭐야 이게? 거북이다! 어머! 사막거북이에요 사막거북. 아 물속에 있는 거 말고? 네네. 네. 아. 저도 좀 긴 조사 끝에 하고 싶었던 애완이 이 거북이가 된 거죠. 모모. 이름이 모모예요? 네 모모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극장 처음 가봤던 영화가 모모라는 영화였는데 그 안에 또 거북이가 등장해서 아 정말? 난 거북이 키우는 사람 처음 봤네. 저도요. 아우 귀여워 됐어. 너무 귀여워
있어요? 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기분 좋은 건가 지금? 네, 기분 좋은 편이죠. 장 씨 보면서 홍콩 배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약간 인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거북이 느껴진 게 막 레트로 보다 보다 레트로.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멈춘다, 멈춘다. 와, 아 그 밑에 깔린 가지가 정말 맛있다. 정말. 가지 좋아하는구나. 양념이 밑으로 쫙 배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만 빼고 먹으면 진짜 대접받는 느낌 나겠다. 이거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간단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매니저입니다. 드디어 만나신다. 첫 만남. 부채따. 부채따. 부채따는 줄 알았어, 부채따. 부채따. 나 오늘 어제 부채따. 부채따. 괜찮다. 아, 들어와, 들어와. 어, 뭐야, 이거. 이거. 아, 빈손으로 오고. 우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아니, 아니. 우와. 그리고 결혼했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준비해놨어. 이거. 생화네요? 우와. 와, 생화야, 생화. 아, 제수 씨 갖다 주라고. 아,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꼭 갈 때 챙겨 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섬세하게 밑에 물통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꽃 담가놨네요. 일단 앉자. 예, 앉자. 알겠습니다. 뭐 주스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어요? 일단 주스 일단. 예. 주스? 예. 일단 웰컴 드링크 먼저. 즙이 너무 좋지, 딱 왔을 때. 오렌지 주스 있고 포멜로 주스가 있는데. 코 뭐라고요? 포멜로는 뭐야? 오렌지 주스하고 포멜로 주스. 저럴 때는 일단 뭐 처음 들어온 거 너무 많이 이제 아, 그래.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는 내가 사 먹을 수 있잖아. 아, 그럼. 오렌지 먹겠어. 오렌지. 아, 오렌지. 포멜로. 언제 포멜로 먹어보냐고. 대현이 대구에서 온 남자는 익숙하게 좋아. 아, 뭐, 또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뭐라고 했는데. 아, 포도주스. 포도씨유였나? 뭐 하여튼 포도씨유. 큰일 나요. 포도씨유를 어떻게 먹어. 아, 너무 귀여워서 나 근데 처음 들었어요. 구조 같은 특이한 것 같은데. 뭐, 리모델링 한 거지. 아닌. 테라스 쪽에 원래 대문이었었고, 그리고 문을 밑으로 그냥 맞아 현관문 그냥 뒤로 하는 거지. 아~ 야, 여기서 아침에 나가 커피 한 잔 모으면 분위기 좋겠네요. 분위기 좋지. 뉴욕에서 만났고 네. 우리 진짜 너무 진짜 순수한 사랑을 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식당에서 알바했는데 식당 앞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었었어요. 한 새벽 한 1시쯤이었었어요. 어, 벌써 설렌다. 있었어요. 네? 저기 끝에서 새벽 1시 너무 귀여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분이 이렇게 있는데 아 그러면 내가 좀 폼을 잡고 이렇게 기대야 되겠다. 식당 외벽에 이렇게 기대서 있었는데 저를 딱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저도 딱 눈이 마주쳤는데 대부분 누가 이렇게 좀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훔쳐보잖아요. 네. 훔쳐보질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니키가. 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지나가고 보면서 안 보일 때까지 서로 눈 마주치고 있어요? 눈 마주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영화네, 영화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일하러 들어갔는데 딱 1시간 반 뒤에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 네. 1시간 반 뒤에? 네. 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왔구나라는 거 딱 알겠더라고요. 직각으로? 네, 직각으로. 1시간 반 뒤에? 네. 연락처는 누가 주고 어떻게 돼? 니키가 먼저 얘기했어요. 네. 연락처 달라고? 아니에요. 저한테 그냥 주더라고요. 와, 먼저 네. 자기 별로 연락하는 거예요? 네, 네. 우와. 아니,
진짜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첫눈에 반한다는 게 가능하군요. 그래서 청환이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우리가 네. 앞으로 이제 같이 한다고? 네, 맞습니다. 코칭을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게 낫. 그냥 표 형이라고 부르면 되지 뭐. 그러면 제가 형님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상도에서는 보통 형님, 형님 이렇게 하곤. 아, 그래? 이렇게 하고. 독일에서는 그냥 태우라고 불렀는데. 제가 한번 그래서 태우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아, 독일에서는 그냥 이렇게. 맞아. 그런데 뭐 그냥 형이라고 부르면 돼. 알겠습니다. 형, 형 하겠습니다. 의사. 맞아. 아니, 먼저 얘기해. 까먹었습니다. 아, 잠깐만 까먹었네요. 먼저 말씀하시면 기억 날 거예요. 저건 뭐야? 아주 보자기 쌓인 거예요? 그거 뭐야? 담금주인데 혹시 아시나요? 저게 칡으로 제가 담근 거예요. 술을 칡이라고. 칡이 뭐야? 칡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칡이 뭐야? 아, 칡을 모르시는구나. 칡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 약간 쌉싸름한 게 있어요. 그 땅바닥에 사는 건데. 땅바닥에 사는 쌉싸름한 거야. 땅바닥에 어떻게 칡, 칡, 칡. 술을 담근 거예요, 그걸로. 근데 노래, 이제 형님 노래 쓰신 거 보니까 술을 좀 좋아하신 것 같아서. 마이 퍼퓸 알코올. 있어서. 그래도 아침에 공부하신 거 다 써먹으시네. 네. 뿌듯하시겠다. 네. 태호 씨 기분 좋았겠다. 네. 나에 대해서 알고.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되게 정성이 느껴지니까 외과장님이. 고맙다. 손님 오면 같이 나눠 네, 마시고 하면 되겠다. 네, 맞아요. 저게 맛은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3년 돼서 저게 먹을 수 있을지. 함부로 마시면 안 되겠다. 혹시 그 밥은 언제 먹나요? 많이 고파? 내가 많이 고파서요. 네. 사실 맛이 있든 없든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 게 저는 A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음식 맛있게 먹으려고 속을 비우고 왔지. 그러니까. 10분만 더 굽다가 빼서 그리고 10분... 한 30분 뒤에... 30분 뒤에요? 조금 칠했으면 아 형 그럼 그 전에 먹을 거 좀 내놔봐 막 이럴 텐데 아직은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저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건 밑에다가 내려갔다 놔야 돼. 매주 아닌가요? 매주 가져가 있었으나 매주 했을 거야. 나도 매주 사람구나 냄새 나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아니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몽이라고 부르면 많이 알고 있지만. 하몽은 스페인 방식의 소금에다가 프로슈토라고 부르고 카피콜라라고 불러. 저거 카피콜라. 네. 하몽이라고 했나? 아닌데? 어떡해. 기억이 안 나. 아, 기억 안 해도 돼. 안 해.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지. 이런 거를 보고 자랐으니까 나한테 쉬운 거야. 프로슈토라고 스페인 방식의 카피콜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네. 저 한번 봐볼게요. 그럼 봐봐요. 프로슈토가 하몽인가? 네. 그렇지. 하몽은 스페인이고 프로슈토는 이태리예요. 아, 똑같은 네. 말이에요? 네, 똑같은. 같은 방식. 네. 봐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목살, 통 목살이야. 목살이 이렇게 큰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에 거를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내가 전에는 소세지로 다 시도를 해봤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막 없이. 아, 소세지. 순대라고 하면 되겠다. 좀 얇게 해서. 순대나 와인 안주. 맞아요. 진짜 순대. 네. 간단한 거야, 사실. 와인 안주인데요, 나중에 그러면? 밑에 시원한데 와인 냉장고에 넣어야 돼. 그래서. 저걸 와인 냉장고에 다시 넣는다고요? 기다린 동안에 내려갔다 오자. 네. 내가 저거를 저기 작업실에다가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두 달 뒤에 먹는 거야. 요거를 갖고 내려가야 돼. 주세요, 지금 뭐야? 뭘까? 에잉거잉. 조심하세요. 너무 재밌다, 공간이. 지안 그냥 작업실로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이제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옛날 이제. 이거는 아마 한 달 뒤에 갈 수 있는 거고 이건 두 달 뒤에. 신기하네. 그래서 이거 다른 맛이 될 거야. 옆에다가 걸어놓을 거야. 이거 여기가 지금 봐도 돼요? 너무 신기하네.
조금 유로가는. 어, 이게 그것도? 나도, 와, 나도 이거 주연이라. 어, 얘는 뭐야? 이게 얼마나 왔죠? 뒷다리. 12일. 12일. 돼지 뒷다리? 맞아요, 햄이에요. 아니, 무슨 그 전문가 수준이신데요? 아니, 아니. 뭐. 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6개월 동안 걸어놓는 거지. 와. 야. 스탑. 어우, 식감이. 6이네. 6개월 후에 보여? 되게 신기했어.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 집에서는 그렇게 요리를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진 않잖아요. 근데 고민하고 요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이야. 약간 비주얼이 떠먹는 피자 같은 느낌이에요. 아, 맞아. 간단한 그 토마토. 아, 맛있게 좀 맛있더라고. 네. 우리 만들어놨었으면 좋았을 텐데. 향은 맛있지. 향은 좋지. 향은 좋아요. 일단 근데 제가 또 미식가라서 한번. 미식가야? 예. 미식가에게 대식가입니다. 진짜? 예. 원래 무슨 식당을 좋아해요, 원래? 일단 김치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 예. 김치 있죠? 어, 김치도 있어. 그래, 알았어. 샐러드. 야. 아, 프랑카뇨. 8,500원짜리네. 아까 말씀하셨던 프라타 그 8,500원짜리죠. 프라타를 3,000원짜리라. 프라타뇨. 이거 프라타뇨. 이거 8,500원짜리요. 아니요, 이거. 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색깔이 뭐야? 같이 먹으면 진짜 좋은 거. 김치 먹고 싶다고 해서 저... 아~ 담그신 거예요? 장모님이랑 같이? 네, 예, 예. 쟤는 뭐 이제 세계 음식이죠. 김장김치가요? 어, 김장김치 맞아. 이 김치는 네. 대구 출신이라고 했지. 아, 맞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거창 출신이거든. 아, 거창? 아, 거창은 젓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번에 장모님이랑 같이 담가놓은 김치야. 우와. 맛있을 거야. 어, 드십시오. 어떻게 뭐? 일단은 어떻게 먹어야 돼? 어, 내가 부분을 더 좋아하거든. 아, 와, 맛있겠다. 웬만한 레스토랑보다 낫다. 술은 어떻게 할까? 어떤 걸로 갈까? 아니면 일단 치크부터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 그러면, 그래. 네. 그러면 한번 까봐. 한번 좀 포장이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아, 이거 포장 꽃처럼 했네, 이거? 예. 네, 아마 생각해도 비주얼 아닐 수도 있어. 간장이야? 간장이야? 치즈 마녀. 근데 이게 아마 오래됐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3년 그래? 됐는데 진짜 제가 아끼는 건 한 번도 안 깠어요. 그래서 한번 향만 맡아보시고 3년 묵은 거라서 어? 근데 아마 이게 비닐봉다리는 닦아주신 게 좋을 거예요. 과연 이게 어? 괜찮으세요? 어. 친밀한 향이긴 한데 네. 그런데 비슷한 향이에요. 와. 제가 이거 따라 그래. 근데 어떻게 따라 드려야 되나? 스톱. 아, 이거 뭐 괜찮을 거야. 자. 아니, 매니저의 그 1,000만 원 이거 참 좋다. 네. 좀 더 줄까? 너무 좀 좀 줄이네. 자. 네, 작은 걸로 마실게. 좋아. 저도 이건 처음 먹어가지고. 어, 어떡해. 저기 이제 숙성 당근부가 이제 기본수보다 더 세져요. 진짜 약 같다, 그런데. 어, 근데 생각보다 약간 약재 느낌 나는데. 어. 맞죠? 어. 그 빨리 드시죠. 어, 네. 먹자, 먹자. 맛있게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먼저 왜, 드셔야지. 기도하고 아니 먼저 뭐. 아니 저 불금 먼저 드셔야지. 아, 그래? 예. 네, 드셔야지. 편하게 먹어.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이 어디로 먹어야 돼? 가운데가 불뚝한 젓가락 있잖아요. 알아서 선택하면 돼.
저걸로 저기 혼자 만지려고 그럼 죽어요. 죽어라 뭐. 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용은 김치용으로 내가 갖다 준 거예요. 김치를 먹으라고 젓가락을 웃을 수 있으니까. 김치를 안 찍어요. 포크도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먹을 줄 몰라서. 포크를 반대로. 그럴 수 있죠. 이게 사실 그 음식마다 먹는 방법이 다른데 매니저님은 생소할 수 있어요. 와,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는데? 찍어라. 그래서 버텨먹어.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많이 배워먹어. 아니, 라자네가 겹겹이 있어서 되게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끝물이가 바삭하네요. 끝물이 바삭하대. 끝물이 바삭하다, 아닌겨. 지금 너무 귀여워. 요거는. 이건 뭐예요? 요거는 부라타 치즈라고. 네. 이거 겉은 모짜렐라 치즈고 안에는 크림으로 필링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찢어서 같이 먹으면 돼. 어. 약간 밍밍한데 은은하게 고소한 그런 어떤 느낌이야. 맞아, 맞아.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해요. 생각이 다 있어. 버터 김치 먼저 먹어서.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나. 라? 라? 잔냐. 라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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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처럼 치즈 위에다가 김치 싸먹으면 웃기겠다. 저 안 남기고 다 먹고 올 수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뭔지 아시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색 좋아해요? 무슨 색 좋아해요? 남자는. 아 뭐야? 무슨 색 좋아해요? 무슨 색 좋아해요? 아니 그거 연습을 해봤는데 그 느낌 안 살아가지고요. 근데 케이크 진짜. 어 그래. 초코 좋아하세요? 어 너무 좋아해. 분위기는 내야 되니까. 아니 둘이 무슨 사겨요? 아니 우결이야 뭐야? 아니 우결이 디저트를 가지고 좋아하시라고 말이야. 얘기 좀 해줘. 왜 이리 그러세요? 찍는 줄 알았어. 한번 꼽아. 귀엽게. 그래도 좀 설렌다. 설레나요? 잘 해보자고. 뭐 커피로 차로 짠. 맛있게 먹을게. 아니 네. 우리 매니저님은 독일에 사는 사촌 형네 놀러 간 것 같아. 맛있네. 내일부터지? 네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잖아요. 아무튼간 내일부터 열심히 해보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짠. 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도. 아, 오 이제 일어나 나오시겠다. 아 이번에 정말 개봉하는 영화죠? 네 맞아요. 염혜란 배우님, 이동희, 수영 씨도 나오고. 혹시 그래도 나름 생각보다 긴장 안 되네. 나 오히려 앞에 있으면 긴장되던데. 아 그래? 해피뉴얼 해야 되겠네. 어, 라이브 카메라가 카메라? 어디지? I don't know.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새해 저녁. 자, 그러면 각국의 언어로 지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Einen schönen guten Tag. Mein Name ist Jo. Ich sitze hier mit Choi Soo-young, meiner Hauptdarstellerin. Wow. Wir präsentieren uns heute zum Start. Vielen Dank. 근데 독일어는 프랑스어가 진짜 멋있다. 원래 어떤 노트북에 세 개 말 비교해 놓은 거 봤는데 독일어는 그냥 화를 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하시는데요? 네. Einen schönen guten Tag. Mein Name ist Theo Yu. 네, 그러려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유태호 씨가 네네. 6개월 이상 탱고를 배웠다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행을 다니면서. 갑자기. 네. 아 진짜요? 오, 잘하실 것 같아. 아 근데 없는 얘기가 아닐걸요? 제
서지영 씨가 이번만큼은 소녀시대로 돌아가서 오랜만에. 없이 이렇게가 쉽지 않아. 와. 이렇게 하면 된다. 와. 와. 어울린다. 선들이 너무 좋네요. 어떻게? 다리를 좀 더 꺾어줘야겠어. 모르겠어요. 어우 리드하네. 마지막 엔딩 포즈. 네. 엔딩 포즈. 언니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예. 편한 게 아주 편하시면 돼요. 와,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이게 완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여기는 뭐 한식이 안 나오네요. 같이 해주세요. 어, 뭐야, 이거 에스카르고 시킨 거야, 이거 뭐야? 제가 에스카르고 시킨 거예요. 에스카르고가 뭐죠? 갈비 요리. 이렇게 잡아서. 오, 맛있어. 에스카르고? 갈비 요리. 달팽이 처음 먹어봐. 뜨거워. 아, 뜨거워? 응, 그럼 이걸로 주면 되지. 어, 아니, 저기, 그래서 언제 시작해요? 계속 자연스럽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이쁘게 먹어볼까요? 저희 덕분에 제작 발표 중간에 이렇게 고급진 요리를 맞아.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네. 보통 중국집에서 빨리 이제 먹고 이제 준비하는데. 오해가 있었어. 맞아, 맞아. 누가 보면 이제 영화 배우들 이제 홍보할 때 다 고급진 것만 먹고. 어, 우리 보통 한국밥으로 김밥하고 도시락. 그게 일상인데.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모두들 우리가 아르헨티나 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히 유럽 적인 뭐 어떤 풍경을 생각하는데 사실 와인도 맛있잖아요. 와인. 와인 진짜 맛있어. 와인 전문가는 연이지. 와인도 진짜 맛있었어. 연이 와인 마신 거 아니야? 텀블러 이거 와인 아니지? 아니야. 얼굴 빨개지고 있어 지금. 야, 왠지 연이가 이런 요리 잘할 것 같은데? 어, 진짜? 응, 너 좋아하는 음식이나 한번 보면. 근데 파스타가 원래 더 쉽다고 하는데 전 파스타 맛을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요리 좀 안 해먹나? 왜? 왜? 얘기를 해주세요. 왜요? 왜요? 뭔가 있어. 왜? 제가 먹어봤어요. 아, 맞아. 언제 먹어봤어?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워낙 급하기도 했고 사람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소식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 언니가 일부러 좀 싱겁게 했어 이러더라고. 다들 담백하게 먹지. 근데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 아니, 안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요리 되게 잘해요. 집에서 소시지 같은 걸 만들더라고요. 와, 아, 그게 카피콜라라고 그냥 목살 통조림 만들었고. 와. 그리고 하몽도 한 다리를 지금 재워놓고 있어요. 하몽? 우와. 우리 초대해줘. 근데 하몽은 1년 돼요, 그게. 막 그러니까 하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초대해줘. 1년 뒤에 초대해줘. 네, 그럴게요. 다 되면 초대할게요. 막 막 나오는구나. 야. 야. 어떡해요. 잘 먹었어, 우리 점심.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섹시 빌런에서 멜로 장인으로 돌아온 배우 유태호. 제가 스튜디오 없었거든요. 실물 못 뵀거든요. 맞네. 이렇게 너무 잘생긴 게 너무 몰랐어. 오늘 태호 씨 나온다고 해서 의상이 이런 거 봐.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 니키리 씨 패션이거든요. 니키리 씨. 와이프가 좀 이런 거 좋아해요. 와이프? 아, 좀 달라요. 맞아요. 그냥 뭐 얇게 썰린 단무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 섹시 빌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약간 섹시한 눈빛 그리고 로맨틱한 눈빛 뭐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좀 보여주시나요? 네. 섹시한 눈빛이 그리고 예능이니까 한 번만 다리를 꼬이고 다리를 꼬이고 섹시한 눈빛이에요. 좀 감독님 잡아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야 진짜 왜 빨개졌어? 갑자기 호르몬이 돌았어. 아니 그 말이지. 그냥 차단하지. 오늘 왜 이렇게 하고 그런 로맨틱한 눈빛은 되나요? 로맨틱한 눈빛은 우리 또 송 선배님한테 한 번. 나. 로맨틱한? 달달. 부드러워. 자, 레디. 자, 레디. 어머! 왜 그래?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진짜 예쁘지 뭐. 아니 다 된다. 눈으로는 안 돼. 자, 스윗함의 끝판왕. 인간 초콜릿. 유태호 씨의 달달함이 한도 초과가 됐다고 합니다. 아, 자, 보실까요? 아 잠깐, 공원에서 스타트하는 거 운동 뭔지 아시나? 자위관리 철저하시잖아요. 벌써 어우 이거 오랜만인데 벌써 다 숨 차시나 봐. 아유 어떡해. 아이고 저기 여기까지만 눈 푸는 거. 아, 이렇게 빠를 줄 모르고 망원렌즈 준비 안 했군요. 이거 안 될 것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머 웬일 진짜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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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네. 진짜 가셨어? 예. 네. 어 진짜 그냥 갔어요? 진짜로? 아 이게 풀이야. 선생님 잠깐만 세워달라 그랬어. 아니 뭐야 이거? 저 잠깐만 휴식 좀 먹고 갈게요. 빠르구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몸 푸는 단계. 어떡해. 와. 아, 저 죽을라고. 아우, 작가님. 아, 아침부터. 됐나요? 됐나요? 근데 또 더 사라지겠다. 또 사라지겠다. 이게 가파른 코스야. 야, 이게 이제 죽음의 계단. 맞아. 많이 못 가요. 단양도서. 네. 숨이 하도 안 차 보이네요. 땀조차 멋있다, 땀조차. 아, 이거 뭐 광고야? 아, 뭘? 이거 수원탑. 이걸 한다고? 근데 전혀 안 쌓일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왜냐면 무게중심을 잘 맞춰서 그러니까. 보니까 단순히 쌓는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남산에 이런 일이. 신기하다. 아이고, 아이고. 남산에 미사일이 오르겠다. 지금 뭐 하시나요? 아슬아슬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듯한 돌? 이게 돌이야, 예술이야. 아저씨, 이거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누가 짠나 궁금했는데? 짠지 한 3년 정도 됐나? 한 3년? 네, 한 3년 됐죠. 아, 이거 자주 오시는 분들은 봤구나, 이거를. 자주. 아, 누가 짰는지 모르지만 예쁘게 짰다고 막.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어디서 낯익으신데 여기 와서 운동하신 분은 아니신데 잘생기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머니 때문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아, 네. 제가 그 드라마 잘 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되게 예쁜 작품이 되는 거야. 너무 귀여운 친구다. 보통 소원 빌 때 저런 거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 거죠. 그냥 심장 박동도 확 올라가는데 집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상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예. 와 이거 세로로? 이거 세로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어머어머. 아, 대박이다. 돌이 갈수록 작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밸런싱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다는 게 오, 작품이다, 작품. 와. 이쁘다. 아 노래 혜은이의 진짜 좋아요를 본인이 성공한 거예요? 예. 음악을 또 엄청 좋아하셔서 그냥 그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음악을 항상 고르거든요. 진짜 특이하다. 이제 태호 형이 이제 요즘 스케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도와줄 겸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호 형이 타면은 우리가 일단은 파이팅 있게
굿텐탁을 한번 네. 해주자고. 굿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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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굿텐탁. 굿텐탁. 오래 기다렸지. 그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저 밥 먹었어? 아, 저 아침 안 먹고 안 왔어요.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뭐 배고프지 않냐? 내가 좀 이거 간식을 갖고 왔는데 네. 이거 하나 받아봐. 이거 먼저 먹어. 네. 이거 하나 받아봐. 이거 먼저 뭐야? 먹어. 이건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아이고 참네요. 예. 그거 시록이라고. 시록. 그거 어. 시록. 시록? 스위록. 시록. 어, 그 러시아 치즈인데 초콜릿이 입힌 그런. 아 치즈? 초콜릿 치즈 뭐야?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이것도. 그 치즈 먹어봐. 아 예. 내가 러시아에서 많이 먹었어 그거. 너무 좋아해. 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오. 또 이런 거 또 어떻게 또. 아. 간식으로도 좋고 에프타이저로도 좋고 디저트로도 진짜 좋고 맛있겠다. 그냥 아침 단짠단짠이잖아. 되게 좋더라고 나는 이거. 평소에도 이런 뭐 간식 같은 걸 많이 같은 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또 또 그 당시에 간식으로도 잘 먹는다. 어, 근데 형님 이거 시록 이거 맛이 좀 처음 보는 맛인데. 혼자만 먹고 형준이한테 먹고 있어도 주고. 저 좀 챙겨주세요 저도. 먹기 싫어? 아. 맞지? 시큼하지? 중독성 있는 맛인 것 같은데요? 시큼다큼해요. 시럽 사야겠다. 그리고 나서 어? 또 못 그렸어. 이거 대만 파인애플 케이크. 대만 파인애플 케이크. 아 이거 유명하죠? 이건 알아. 아! 이건 알아. 이거는 되게 유명한. 그 다음에 먹고. 왜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음료수로 이거 입가심. 그 음료수야. 아, 루트비어. 네. 아. 유난적인 게 하나도 안 나오네. 형님, 오늘 화보 시안 보셨습니까? 컨셉이, 어 봤어. 컨셉이 마이 퍼퓸이던데요. 마이 퍼퓸 is my alcohol. 그림이었지. 형님도 음악 작업을 하는데. 알면 좀 하세요. 자극이 돼요? 안 해도 되는 썰티스를 왜 하세요? 자극이 돼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해서 다행이네. 내 곡 가지고 네. 촬영 컨셉을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 기대가 됩니다, 형님. 어떻게 나오지? 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벌써 왔네? 네, 도착했습니다. 아~ 샵 안 가도 될 정도로 멋있는데. 야~ 와, 펌핑 된다, 근데. 땡큐. 아. 타이트하게 찍을 거 같아. 아, 그래서 봐. 찡그리기도 하고 장난스러운 오케이 맞아 눈도 기분 좋다 턱 당기는 거 좋습니다 그 그 상태로 입 모양 오 좋다 와 끝 야 앞으로 생존 때 거울 반칙이야 야 딱 그 노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마이 퍼퓸 그거랑 대박 귀여워 이럴 때 또 귀여워. 끝. 소년 같아. 소년미가 있어. 카메라 그 상태로 카메라. 끝. 아 이거 반칙이지. 야 이거 반칙이다. 맞아 이거. 와. 옷이 소화하기 힘든 옷인데 저거. 와. 좋아. 매번 달라 얼굴이. 달라. 이야~ 지금 좋아. 오케이. 이야 미쳤다. 좋아. 근데 태우 씨는 매번 달라 얼굴이. 어머.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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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뭐 이런 분들은 금방 끝나잖아. 하루 자체가 인기가 금방 나오잖아.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들이랑 그 라운드 인터뷰 하잖아 월요일 날에. 예예. 발렌타인데이더라. 아 그렇죠. 맞는데 네, 좀 맞아요. 그 기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아. 이렇게 간식으로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생각. 아 좋죠. 아, 너무 좋죠. 내가 벨기에 초콜릿 샵을 하나 아는데 여기 예. 글로 가서 사올까? 그렇지, 좋아요. 벨기에 초콜릿. 어떤 종류가 좋을까?
웨이퍼나 와플이라든지 아니면 프랄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웨이퍼나 와플이라든지 아니면 프랄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그거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퍼랑 와플이요. 근데 매니저님의 리액션이 우리의 마음이랑 좀 되게 비슷해요. 종류 초콜릿 종류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많아. 그렇죠. 다양하죠. 트러플 있고 프랄린 있고 오렌지 필이라고 살짝 오렌지 향을 입혀서 오렌지 맛을 오렌지. 내고 와플 들어가 있어 예. 레아에서 이렇게 웨이퍼라고 이렇게 웨이퍼 예. 그런 초콜릿 맛들도 있더라고. 오늘은 이거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 거를? 가서 먹어봤으니까. 그때 로긴 벨지엄을 찍었을 때 벨기에에서 이렇게 좀 혼자서 많이 봤어. 돌아다녔는데 초콜릿 하우스를 알게 되더라고. 벨기에가 워낙에 네. 초콜릿이 알게 됐어. 유명하니까. 내가 네. 운 좋게 해외 작품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아 진짜? 맞아요. 그 레토 감독님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택구금을 당했거든. 가택구금? 아, 정부하고 피해 다니면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독일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 그래서 영화 마무리하고 나서도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어. 아이고. 근데 요번에 내가 그 베를린 영화제에 갈 거 아니야. 감독님이 오신대, 베를린. 그래서 그때 촬영하고 나서 처음으로 보는 거야. 참 이게... 그때 작별 인사도 못 나눴는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만나면 진짜... 많은 얘기 할 것 같아. 얘기할 것 같고. 의미 있다. 너무... 좋아하잖아. 결국은 만나셨네요? 네. 5년? 6년 뒤 첫 만남이었어요. 같이 울고 웃고 그랬었죠. 네. 유태우 씨가 이제 권위 있는 영화제는 다 다닌 것 같아요. 세계 3대 영화제, 깐 영화제 같죠, 레토로. 네. 전생으로 베를린 영화제. 야~ 네. 베를린 영화제가 유태우 씨에게 더 특별하다면서요? 전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고 가족이랑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부모님께 네네. 연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갔죠. 반응 어떠세요? 초대하니까. 아빠가 봐서 울더라고요. 아니 금이 환영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좋아하실까 생각을 못했나 봐요. 네, 못했죠. 그럼 영화도 같이 관람하신 거예요? 네, 같이 보고 같이 울고. 반응은요? 너무 좋았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 너무 좋아하셨죠. 말로 표현이 안 되시네. 갑자기 루이 사건이 생각나네요. 무슨 사건? 루이비통 알고 계세요? 사실 저한테는 되게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뭐지? 와이프한테 좀 큰 선물 한번 해주고 오자 싶어가지고 제가 사전에 답사를 간 거죠, 귀걸이 매장에. 괜찮은 게 있어서 이제 얼마냐니까 한 125만원이었어. 그게 정확하게 귀걸이가 125만원. 근데 모른 척하고 이제 딱 갔죠. 이렇게 설명하고 와이프가 막 귀걸이 막 껴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얼마였는데? 250이었던 거예요. 250이었던 거예요. 왜 두 배가 됐지? 그게 알고 보니까 한 짝에 귀걸이가 125만원이었고 두 짝을 다 해야 되니까 25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원래 귀걸이 한 짝 한 짝 팔아요? 와. 명품 그런 거는 아니 남자들은 모르지 이거를. 황급히 이제 와이프를 이제 모시고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고 이제 아이고 형님은 뭐 그런 큰 선물 준비하시거나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결혼 초기에 네. 잘 나가는 배우 유태호랑 결혼한 거 아니고 그냥 그때는 바텐더랑 결혼한 거였었잖아. 진짜? 그냥 긁어 모았던 돈 그냥 결혼 선물로 7,000불이었었나? 명품 백을, 샷백을 하나 사줬어. 에? 야 바텐더인데. 그거를 아직도 갖고, 아이고. 아직도 간직하고 아이고. 있어. 뭐 없는 돈을 긁어 모아서 선물을 사준 거죠. 결혼하고 나서 첫 선물이었어요. 아, 결혼하고 나서 예, 선물을? 예. 야, 그 가방 너무 소중하다. 태우 형이 또 한 번 한 멘트 하셨잖아요, 또. 아, 오후 4시 사건? 제가 막 오후 4시만 되면 막 울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네, 그랬더니 옆에서 항상 자기는 평생 4시에 울면 옆에 4시에 나오냐? 있어주겠다고. 그건 그냥 사람을 책임지는 거지. 사람을 사랑해서 그냥 옆에서 도움을 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런 멘트를 이제 뭐 좀 평소에 생각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뭐 학원 같은 걸 좀 다니시나요?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잘한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지. 나는 무슨 멘트를 날리려고 내가 너무 말도 아닌데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냥 힘이 돼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와보네요. 우와. 야! 와, 종류 진짜 많다.
여기가 벨기에 초콜릿. 진짜 맛있어요. 작은 박스로 그러면 50개를 사야 되나?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디저트를 만들었을 때 여기 이런 트러플 예. 식으로 만들었었거든. 아~ 왜냐면 만들기가 좀 편하거든. 모양하고 향을 다 지정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만들 수 예, 있는 거네요. 예, 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트러플 식이면 트러플 향 나는 건가? 트러플이라는 게 이제 이런 모양이고 이름만 남았고 트러플이 안 들어가 있어. 저는 이제 트러플 조금 같은 거를 살짝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오렌지 때 요거 내가 오렌지 진짜 때?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 약간 감귤 초콜릿 같은 거? 감귤 초콜릿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게 있습니다. 아, 저거 사기 전에 시식할 수 있어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아, 네. 트러플을 또 먹어. 와, 하나 먹고 싶다. 지금. 아, 그런데 여기는 젤라틴으로 만드셨네요. 저는 이거 살짝 이렇게 국물 나오듯이 네. 네, 주스 나오듯이 이렇게 있었거든. 좀 다르다. 아, 근데 진짜? 이것도 맛있다. 하나만 딱 넣고 싶다, 이게. 우리 배우자들하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또 좀 사가지고 가려고. 감사합니다. 저는 딱 취향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요거 제일 기본적인 거. 이거는 10개 주시면 돼요. 오, 확실하게 취향을 딱 잘 아시네. 진짜 기본적인 맛있는 밀크 초콜릿만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 입맛을 또 알기 때문에. 기본이 제일 나. 기본을 제일 좋아하셨어. 어떤 스타일 좋아한다고 했지? 그 와이프 같은 경우는 달달구리한 걸 좋아합니다. 달달구리한 걸 좋아합니다. 달달구리한 거? 달달구리한 거. 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에 초콜릿을 많이 제가 해준 적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아, 많이 없었어. 네.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약간 좀 부드러운 초콜릿을 부드러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 다 좀 부드러운 쪽으로 가면서 내가 그냥 그게 형님 픽으로 하면 아마 알았어.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럼 이거 뜨거운 밤을 위하여? 뜨거운 밤을 위하여? 갑자기요? 위스키 향이 난다고 하니까 예, 하나씩 초콜릿 안에 위스키 있는 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스토리가 있는 거지? 초콜릿 고르는 것도? 그리고 제일 큰 박스가 또 뭐가 있어요? 혹시? 제일 큰 박스가 뭐가 있어요? 쪽 안쪽에 있는 유어드림이라고 49개가 들어있어요. 와, 엄청 크다. 아, 저거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제작 여기야 다 하나씩 맛보라고 여기야 다 하나씩 맛보라고 제작진이 맛보라고 제가 개인 카드 네, 저거면 다 하나 한두 개씩 다 맛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니까 내가 여기 찾았는데 되게 좋아하는 음식점이야. 스라스제 탁텔라 뭐야? 우즈벡 언어로 하세요? 스파시바 хорошо. Я хочу лагман один, пожалуйста. И салади, кореанский салади. Самса три самса, два шашлик. 이거 알아서 맛있게 드릴게요. 뭐야? 뭐야? 알아서 맛있게 드릴게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잘해요. 네. 와. 한국에 25년 됐어요. 25년? 오, 다행이다. 이분이 한국말 잘하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근 김치. 오. 당근? 그런 느낌이지. 러시아에서 한국 샐러드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뭐 모르는 샐러드. 오, 신기한 메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김치 맛을 최대한 내고 싶어서 네네네. 만드신. 아. 국시라는 그 고려인들이 만든 러시아 퓨전 그런 국소 요리도 하나 시켰고. 러시아 스타일 칼국수인데 라그만이라고 그것도 하나 시켰고. 아. 쌈싸는 양고기가 들어간 구운 빵이야. 오, 양고기? 아, 그러면 그 양고기를 빵에다가 쌈싸 먹는 건가요? 아니, 들어가세요. 한국 음식이 그런 입맛에 안 맞았던 음식이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불편하지는 않았어. 그냥 신기했었지. 내가 이사 오고 나서 처음으로 먹어봤던 건 안동 찜닭이다. 안동 찜닭 좋죠. 너무 맛있는데. 안동 찜닭. 유럽에서 누가 안동 찜닭 식당을 안 하고 미국에서도 없더라고. 신기하게도 찜닭 식당이 없는 거야.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찜닭
뿐만 아니라 팥빙수도 그렇게 신기했었던 거야. 왜냐면 외국에서 콩을 달콤하게 먹지는 않잖아. 그게 저는 잘 몰라서 뭐 이게 어떻게 뭔지도 잘. 아 진짜 오로지 동양인 문화에서만 콩을 달콤하게 먹거든. 디저트로 먹거든. 와. 네 삼사. 너무 좋아요. 우와. 우와. 이 꼬치가 이 정도 나와야 꼬치지. 와, 맛있겠다. 비주얼이 짭짤하다. 와. 아 이게 삼사야. 어 이거 삼사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지금 구웠다. 너무 맛있겠다. 이야. 와. 맛있다. 바게트 안에 양고기가 있는 맛이야. 약간 양고기 다진 느낌인데요. 이게 자기가 다져가지고 부드럽다 식감이. 빵이 아니고 페이스트리네 페이스트리. 아 페이스트리. 페이스트리. 상상한다. 페이스트리는 뭐야? 저는 당근 김치라고 해서 당근에다가 이렇게 양념이 이렇게 고춧가루 해서 되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약간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맛봐봐. 고기는 그러진 않은데 맛봐봐. 드세요. 무슨 맛이지 이거? 맵지? 신기하지 않아? 우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그러니까 와 입술이 얼얼한데요? 매워 알싸기 얼얼한 맛이에요. 고춧가루가 있다. 아 고춧가루가? 진짜? 당근김치 안에서 무슨 맛이 맛있어. 맞아 먹을 줄 아네. 당근김치도 입에 맞으시네. 잘 드시네. 너무 잘 드시더라고. 너무 쭉쭉 잘 드시네. 아. 정겨워 자, 이거 중간에다가 놔서 한번 맛봐봐. 낭만. 낭만 있는 국수네요. 낭만이. 네. 비주얼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육개장 갈국수 같은 느낌. 육할 느낌. 난 이 국수가 너무 궁금해요. 이 면이 되게 굵직한 면을 쓰네요, 진짜. 우동 같은 느낌? 아우!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네. 옛날 그 엄마가 해주는 소고기국에 칼국수 느낌. 이국적인 익숙한 맛이지. 어, 맞아요. 딱. 연애 상담 많이 해봤어? 형이나? 때때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연상 여자친구분이랑 어떻게 만나는 거는 어떻게 어때? 괜찮아?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집 같은 경우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만약에 여자친구랑 결혼했을 때? 아 저요? 먼저 동거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저는 동거라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 때 동거를 해야 되나? 태호 형은 그러면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권하지는 못하지만 네. 난 내 개인 삶에서 그렇게 했었지. 아 결혼하기 전에 같이 동거를 했었고 만나고 나서 한 2주 안에 아 이 사람은 나하고 결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주 안에? 어 2주 안에. 와 한 번도 뭐 그런 의심이 없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이제 결혼하려고 생각해서 동거까지 했는데 안 맞으면 그러면 결혼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방을 잘했다라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뭔가 실패했다라는 개념보다 좋은 경험을 했다 같이. 말도 너무 예쁘게 하신다 진짜. 그러면 지금까지 아내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뭐예요? 상처는 아니지만 당황했던 그 말을 할 때 그 맨날 뭘 했다 이 맨날이라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쓸 때가 맨날 그러잖아. 아니 나 그러니까 이 말 두 번밖에 안 해. 맨날 얘기하잖아. 맨날이 그 맨날이 아니잖아. 말하자니까 그렇다는 거잖아. 두 맨날이 맨날이라는 얘기 에브리데이 아니잖아.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여성으로 나와요. 배부르다. 배부르네요.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자. 알겠습니다, 형님. 아, 수고했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 대기실이구나. 아, 오케이. 초콜릿은 선생님 잘 전달 드렸어요? 어, 줬지. 와이프가 바로 얘기하더라고. 너가 산 거 아니지? 라고 바로 얘기하더라고. 제가 이거 잘 안 사니까 이제 되게 좋아하면서도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여자친구는? 너무 좋아했어요. 아 너무 네, 좋아했어? 네 초콜릿을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대답할 때 왜 마가 뜨지? 되게 좋아했어. 아 사실 제가 지금 이별을 해서. 아 진짜? 어쩐지 좀 뭔가 느껴. 이별을 했다고? 주말 사이. 아 잠깐 사이. 그 사이에. 잠깐 사이에. 주말에 제가 이 형님도 형수님이 어디까지는 어쩐지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이게 슬퍼 보여 눈빛이. 저도 좀 난감하네요. 눈이 너무 슬퍼 이별에. 사랑은 날다가도 몰라. 아이고 세상에 웬일이야. 너 찾아오겠지. 안녕. 안녕하세요. 들어와. 복빈 씨. 저희 이 발렌타인데. 아이고, 아이고. 어머 역시나. 발렌타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고마워. 우리도 준비해놨는데. 오 그래? 어. 내 주관 감도 이렇게? 주관이 막간이네. 선우 주관이 막간이네. 주관이 막간이네.